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은 82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공간 쌓기 부분이 나옵니다. 공간 쌓기. 뭐 공간 쌓기는 뭐 시험에는 두 번 정도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쌓기는 현재까지 목적 개념만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공간 쌓기라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벽체 사이에다가 이 공간을 두면 어떤 목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목적적인 측면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집에 유리창을 보시면 있죠. 창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많죠. 이중창?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벽은 이렇게 이중으로 공간을 두어서 쌓았는가 하면 이 벽체. 이 벽체를 이중으로 쌓는 중앙에 공간을 두어서 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 쌓기는 뭐 이중벽 쌓기라고도 하고, 뭐 겹벽, 교수님들이 겹벽이라고 쓸 수 있어요. 겹벽. 겹벽 쌓기. 이렇게 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벽. 그러면 이 공간을 두어서 이 두 벽을 쌓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벽돌은, 여러분들이 벽돌은 보통 벽돌은 적벽돌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멘트 벽돌이든 일정량의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물을 흡수해 버리면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우기시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벽돌이 흡수 축축해지겠죠. 그러면 실내에 어떻게 됩니까? 빗물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벽에, 우리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기대고 싶어 하죠, 맞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사람 식당 가도 꼭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구석에 앉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거와 같이 이 섬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 빗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겠죠. 뭐 곰팡이도 피고 있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두어서 쌓는 걸 공간 쌓기인데, 그러면 이 공간 쌓기는 벽에 이제 공간을 두어서 쌓는 이 목적은 사실 이 개념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목적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습. 습기를 방지한다. 이 방습이 이 목적입니다.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 목적으로 일단은 공간을 두어서 쌓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두게 되면 소음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방음이 돼요.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 개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아파트 있죠? 중간에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원래 발코니인데 베란다라고 하죠? 베란다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전혀 못 느꼈습니까? 보통 베란다가 있으면 덜 춥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적습니다. 밖에 샷이죠? 안에 샷이자면, 이 공간이, 이런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덜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는, 한파를 방지하는 방한, 겨울, 그리고 여름에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 이런 개념상,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 무엇을 두어서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을 무슨 쌓기? 공간 쌓기 또는 우리 겹벽 쌓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목적 개념 가지고만 출제를 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10번에 아치 쌓기가 나옵니다. 아치 쌓기. 자, 이 아치 쌓기는
뭐 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아치 사킨 이겁니다. 인간이 건축물을 만들잖아요. 그럼 벽이란 벽이 쳐지는데 건물을 만들었는데 출입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성도 출입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출입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통 개구부락 하거든요. 이제 보통 개구부라는 것은 이것을 개구부라고 하거든요. 개구부는 여러분들이 창도 개구부고요. 문도 개구부거든요. 합쳐서. 그러면 원래 개구부라는 것은 한기나 채광을 목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거는 채광이라든지 이제 오전에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밝게 해준다 이런 채광이라든지 이런 한기 이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통풍을 목적으로 벽을 치지 않고 벽을 설치하지 않고 뚫어놓은 것이 개구부인데 이런 것은 채광이나 한기 통풍 목적으로 설치되는 걸 창이라 해요. 그다음에 문은 이런 사람이나 물건 반출입에 사용되는 거죠. 사람이나 이 물건 등에 이 반출입에 사용되는 걸 문이라 해요. 반출입에 사용하는 걸 문이라 하는데 근데 이걸 다 개구부라고 해요. 창이나 문 그래서 벽을 치지 않고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뚫어둔 것이 개구부인데 근데 벽돌 가지고 개구부를 만들면 넓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넓은 개구부가 필요한데 그러면 넓은 개구부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개구부 상부 창이나 문이 있을 때 개구부 상부에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벽돌이나 돌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 쌓기를 무슨 쌓기라고 한다? 아치 쌓기라고 해요. 이것을 아치 쌓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하 드라마 꼭 나오면 역사 드라마 나오면 성문이죠.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다 가보셨습니까? 석굴암. 지금은 석굴암 밖에서 안에 못 들어가죠. 일본 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들이 뜯어본다고 해가지고 걔들이 뜯어본다고 뜯어봤다가 이제 원래 그대로 놨으면 사람들이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일본 애들 옛날 일제시대 때 뜯어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전혀 석기 안 쳤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좋았겠죠. 그래서 합천 해연사의 8만 대장경 있죠. 거기 보관하면 안 썩어요. 근데 현대식 공조설비에다 딱 보관하면요 부패됩니다.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석굴암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 놈도 일제시대 때 좀 뜯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자연습도조들 이런 걸 다 되도록 우리가 잘 정리해가지고 태양빛도 들어오도록 해서 잘 했는데 그 놈들이 문제야. 일본 놈들이 또 아베 또 그 이상한 소리 하죠. 지진 또 큰 거 한번 올 겁니다. 아베 있는데 한번 와야 되는데 동경에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쌓은 거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넓은 개구부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사실 벽돌은 압축력에는 강하나 인장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준 것이 무슨 쌓기? 아치 쌓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치 쌓기는 왜 하는가 하면 보통 이 벽돌은 인장력은 약해요. 잡아당기는 힘에는 인장력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해드렸죠.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무엇이다? 인장력이겠죠. 잡아당기는 거예요. 인장력에는 약해요. 근데 벽돌은 압축력에는 강해요. 누르는 힘에는 압축력에는 이거는 좋거든요. 벽돌은 그러면 그래서 이 벽돌은 여기에는 약하지만 압축력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벽돌 격파할 때 어떻게 격파합니까? 벽돌을 바닥에 두고 격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벽돌은 이렇게 하거든요. 일정한 간격. 그럼 이렇게 해서 벽돌 이걸 최대한 넓혀놓고 이렇게 때려야지 휘어지면서 탁 부러지거든요. 만약에 바닥에 놓고 벽돌 격파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손이 얼마나 아픈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휘어지면 인장격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되게 탁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벽돌격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넓혀져가지고 몸무게로 때리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아치 쌓기는 이겁니다. 이 벽돌은 이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 쌓기는 사실 왜 하게 되는 거? 아치 쌓기는 힘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면 이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누르는 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압축력으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싼 거예요. 변환한 겁니다. 바꿔준 겁니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변환.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예요. 다른 거 아니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이 분필 지우개. 자, 제가 본드 하나도 안 발랐습니다. 접착제 안 발랐죠? 약간의 손가락으로 압축력 주니까 안 떨어지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쌓아서 위에서 하중이 작용되더라도 압축력으로 힘이 전달되니까 붕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이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 이렇게 있어도 아무리 공성장 비용해서 때리도 멀쩡하죠? 맞죠? 몰라. 옛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석포로 쏠 때 한쪽 방향만 집중적으로 쏴가 돌 쏴가 올라 그냥 건너 가도 될 것 같은데 꼭 사다리 놓고 올라가다 다 죽고 그래요. 옛날 보면. 자, 그래서 이 아치 쌓기입니다.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개념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11번에 창대 쌓기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죠.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 창문이, 창이나 문이 있을 때, 개구부 상부를 이렇게 둥글게 쌓으면, 이거는 무슨 쌓기다? 아치 쌓기. 이 부분은 아치 쌓기고, 그 다음에 그 86페이지 그림에 보다시피, 창대 쌓기는 이겁니다. 이게 아래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벽돌로 엽세워서 쌓은 거예요. 이 부분에. 여기에. 여기에 벽돌로 쌓으면 개구부가 있을 때 창이나 문이 있을 때 하부에 쌓는 것은 무슨 쌓기? 창대 쌓기라는 거예요. 이걸 창대라고 합니다. 창대 쌓기고 위에 쌓으면 무슨 쌓기다? 아치 쌓기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이거는 아치 쌓기고 위에는 아치 쌓기고 이거는 아치 쌓기고 밑에는 창대 쌓기다 이 뜻입니다. 간단히 보십시오. 그리고 12번에 개구부 쌓기가 나오죠. 요거는 이 개구부 쌓기는 요거는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 요거는 법령 기준입니다. 법령 기준이 됩니다. 법령 기준.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는. 그리고 그 87페이지 보면 인방 나오죠. 인방. 자, 이겁니다. 이렇게 벽돌을 쌓으니까 힘들어. 이렇게 공사하려고 하면 벽돌 이런 식으로 하련아치로 이렇게 쌓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벽돌 쌓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편안하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자, 거기 사진 보십시오. 87페이지 거기 사진에 보시면 자, 이 개구부 상부를 자, 보강을 해준 겁니다.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가로지르는 부재를 설치, 개구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부재를 설치해 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인방에. 쉽게 개구부를, 자, 이 상부를 가로질러서 이 보강해 주는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방. 그래서 개념상 여기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방이. 그러면 이거죠. 다른 부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강해주면 여기에서 하중이 작용되더라도 두 개 힘을 좌우벽으로 나누어서 지지시킬 수 있죠. 여기 해준 것이 바로 인방이 인방입니다. 그래서 개념상 우리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8페이지 보시면
14번에 벽돌벽체의 개념이 나옵니다. 벽돌벽체에서 1번에 우주 내력벽하고 무엇이다? 비내력벽. 자, 내력벽 개념이 있고 비내력벽이 있습니다. 비내력벽. 비내력벽. 자, 그러면 내력벽은 이게 여기 힘력자 아닙니까? 힘력자. 그래서 이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 힘을 갖다가 하중 이런 힘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입니다. 지지할 수 있는 벽. 이것이 내력벽이 됩니다. 내력벽. 자, 그러면 무슨 벽이 내력벽이 되는가 하면 내력벽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내력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력벽은 기본적으로 이 기둥이 있는 건물의 벽은 비내력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기둥이 없는 건축물들, 쉽게 이야기하면 기둥이. 그러면 단독주택, 알죠? 주택 같은 경우에 그 벽돌벽이 내력벽이 돼요. 그 다음에 최근 아파트 있죠? 고층 아파트 있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벽이 있죠? 그 벽이 내력벽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력벽은 명심하세요. 기둥, 골조가 없는 건물의 벽이에요. 별도에.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벽은, 그럼 안일비자 붙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력벽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다? 하중 힘을 갖다 지지할 수 없는 벽체입니다. 얘는 없는 벽은 비내력벽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의 차이점, 하중의 힘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기둥이 없는 건물의 벽은 내력벽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둥이 있는 건물의 벽은 거의 다 비내력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이 건물을 보자. 이 건물은 현재 기둥이 여기 있죠? 기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벽이나 이 벽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단히 건물 뼈대를 쌓아 올라갈 때 설치된 벽은 내력벽입니다. 근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벽체를 설치하면 그것은 비내력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쓸데없이 집에 가서 많이 먹고 자가지고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비계살째죠. 그것이 뭐다? 힘 모세죠. 비계살 많으면 지방 많으면 힘을 많이 씁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비내력벽이라고 이두 가지 벽의 개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조적종 벽돌로 싼 집에서 비내력벽은 뭐가 비내력벽이 되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칸막이 벽은 비내력벽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하고 저 사이에 벽, 저 이쪽 이 벽을 갖다가 벽돌로 쌓았다 그럼 칸막이 벽이 되는 거야. 실을 공간을 어떤 실방을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칸을 치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그러면 이 칸막이 벽은 어디에 속한다? 비내력벽에 속하는 거예요. 칸막이 벽. 자, 그러면 내력벽이 중요해요? 비내력벽이 중요해요? 내력벽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가지고요. 마음대로 막 철거하다가 사고 난 경우가 많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막 철거해요. 공사하다가 사고 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정리해 놓으시고. 그런데, 옛날에, 서울에도, 한양에도 옛날에 지진이 있었던 거기 적혀 있죠? 문헌에 뭐 기와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그런 문헌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도 한방올것 같은데. 근데 서울에 안 오고 내 생각은 강원도나 경기도 있죠? 북부 그 어디서 안 오겠습니까? 서울에서 직접 오는 건 아니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간략히 한번 봐두세요. 아직 뭐 수치 같은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하십시오. 자,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뭐가 15번에 테두리보 월가가 나오죠. 테두리보. 벽에 테두리를 돌린 보다 이거죠. 영어로 월가다고. 그러면 원래 월이 뭔가 하면 벽이잖아요. 영어. 영어. 가다는 보고요. 이 월이 뭔가 하면 벽이에요. 벽. 벽체라는 거예요. 벽. 벽입니다. 자, 그러면 벽돌로 짐 주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든요. 단독주택을 지면 어딘가 이 벽돌 벽을 이렇게 쌓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돌 벽을 쌓아서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뒀다. 이렇게만 뒀다. 여기 거실 두고 방 여러 개 딱 뒀다. 그럼 벽체를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벽돌 벽면 쌓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벽체, 그럼 이 내륙벽이 쌓아진대, 그러면 이 벽 위에다가 이 벽체 위에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벽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창문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벽체에다가 이 벽체가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게 쭉 하고 있잖아요. 이 벽체 쭉 합니다. 그럼 이 위에다가 볼을 올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벽체 위에다가 테두리를 전체를 둘른 이 볼을 연속적으로 이 벽체 요 전체 위에다가 이걸 연속적으로 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벽체 위에 설치는 그래서 월가다라고 했고 가다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벽체 위에 보가 좀 얹혀 있죠, 누워 있죠. 그래서 이걸 와량이라고도 해. 와량 보량자 써서. 와량이라고도 합니다. 테두리 보. 그럼 보통 보의 개념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멘 구조에서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 부재인데 얘는 기둥이 없잖아요. 조적조는 벽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벽체 위에 테두리를 전체를 둘러준 보다 해서 테두리 보 또는 월가다 또는 와량이라고 칭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 저 그래서 저겁니다. 건물 지을 때 제일 위에 대들보 얹을 때 상량식 한다는 소리 들어봤죠? 그 량이 보량자거든. 그 보에다가 그 올릴 때 고사지내잖아요. 그리고 그거 할 때 간혹 가다가 고사찰 같은 데는 거기에다 뭐도 뭐 문서 같은 것도 넣어놓고 이랬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저거 발견됐죠. 우리 여러분들 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저걸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된 건물이 봉증사 극락전이거든요. 지금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느 때 바뀌었더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바뀌었나? 그 어디 있던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봉정사 극락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 서류가 나온 거예요. 그 뜯어가지고 이래 보니까 지붕에서. 그래서 야, 이 건물이 더 오래된 건물이다 그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꼭 공사하다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꼭 뭘 남기더라고요. 그때 보시면. 자, 그래서 이 테두리보 월가다 와량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의하실 것이 겁니다. 보에서 건축물 구조 부재 중에 유일하게 보에서 있죠. 보에서 이겁니다. 여기서 이까지 보통 이 높이를 뭐라고 하는가 춤이라고 해요. 춤 보의 높이 높이를 춤이라고 합니다. 명심하세요. 앞으로 춤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나타난 거다? 보의 높이를 나타낼 때 보의 높이. 보의 높이에서만 춤이라는 용어를 쓴다. 다른 데서는 안 씁니다. 유일하게 보의 높이에서만 무엇이라 쓴다? 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세요. 그 점을 조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의 높이. 그래서 옛날에 시험 나왔을 때 이 춤 가지고 시험을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요 너비가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 춤이 요거보다 보통 여기 1.5배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1.5배 이상.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어떤 부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제가 있게 되면요, 힘은 틀려져요. 단면 2차 모멘트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부제를 이렇게 세워서 썼느냐 눕혀서 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보통 어떤 것이 강합니까? 이렇게 세워서 하면 더 강해집니다. 눕히는 것보다. 그래서 책꽂이가 왜 처지는가 하면 눕혀놨잖아요. 책꽂이 판이 쭉 처지잖아요. 만약에 책꽂이를 판을 눕히지 않고 세워가지고 해놓으면요, 안 처집니다. 맞죠? 한번 이렇게 맞아보고요. 옆으로 한번 맞아보세요. 어떤지 생각. 요래만 소리만 요란하죠? 이 춤이 높이가 높아버리면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요 1.5 찾는 거 가지고 나왔었어요. 옛날에. 옛날 시험은 진짜 쉬웠어요. 아, 저겁니다. 관리사 자격증 조절하기 위해서 시설 개론 가지고 조절해서 그랬지. 그전에는 쉬웠어요. 고득점 감옥이었는데. 고득점 감옥이었는데 요새는요, 제일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삶의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맨날 시설 개론 가지고 난이도 조절 다 해버립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보호의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 나오죠. 있죠? 여기는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 나오죠. 이거는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제가 18회 때부터 한 줄씩 아마 빼가낼 거라고 했는데 18회, 19회 계속 여기서 냈습니다. 아, 옛날에는 여기서 단독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 벽돌조 이 조조 전반조로 다루면서 여기서 한 줄씩 빼가냅니다. 한 줄씩. 대단해. 답을 만드는데 한 줄씩 뺍니다. 앞전 19회 때는 저거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 몇 번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저거 9번 가지고 냈어요. 9번 가지고. 9번 가지고 냈어요. 그 간단히 설명해. 올해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9번. 자, 하나 명심하세요. 시설계로는 제가 19회 때 나왔다 하면 공부 안 하면 됩니다. 95% 안 나와요. 확률상 95%는 안 나온다 보면 돼. 이거는 19회 때 나왔으면 되려면 공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벽돌과 저거 있죠. 9번에 보면 벽돌벽과 블록벽이 서로. 자, 그럼 벽돌하고 블록은 여러분들 주변에 블록이 커요? 벽돌이 커요? 블록이 크죠? 블록이 굉장히 크거든. 그러면 벽돌하고 블록의 치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안 되거든.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는 벽돌이고 이건 블록 가지고 쓰면 크기 높이가 틀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모서리 부분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철물로 보강을 해주라는 거죠. 근데 블록 몇 단마다 아니다? 3단. 자, 근데 알아둘 거. 벽돌이나 이 블록을 쌓아 올라갈 때, 블록은, 자, 우리가 헤아리는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연필은 이렇게 많이 묶어서 한 타스 되죠? 연필 몇 자루가 한 타스 됩니까? 12자루죠? 다 틀리죠?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벽돌을 쌓았을 때는 원칙은 이겁니다. 헤아릴 때. 벽돌이나 블록은 원칙은 켜로 헤아립니다. 한 켜, 두 켜. 이렇게 켜로 우리가 헤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단은 한 단, 두 단, 단으로 헤아리죠? 아닙니까? 계단으로 다니십니까? 안 다니십니까? 더울 때는 다니지 마시고, 이제 안 더우면 다니십시오.
우리가 여기 5층이잖아요. 그러면 4층 이상을 계단을 올라가면요, 운동 효과가 있어요. 아, 1층 다니면 그 운동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4층 이상을 꼭 다니셔야 됩니다. 4층 이상. 그래서 대전역에 보면 써놨던데, 계단 올라오면, 시간이 몇 분, 늘었습니다. 써놨던데, 그래, 내가 이랬지. 신하는 이게 엄청 다니는데, 나는 100살도 넘게 살겠지. 오늘도 그 소리 하면서 올라왔는데. 자, 그래서 이 원칙은 켜놓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단으로 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단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이걸로 해줘야 되는데, 근데 돌은 뭡니까? 단으로 해야 됩니다. 돌은 한 단 두 단 이렇게 단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원칙. 돌은 한 단 두 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간혹가다 이게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시방서에서 간혹가다 단어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볼록 상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볼록 상. 그래서 3을 숫자 바꿔서 냈습니다. 앞전에. 제일 쉽게 내기 위해서. 편하잖아요. 숫자 바꾸는 게. 그래서 출제를 했습니다. 앞전에. 그러면 올해는 이거 빼세요. 아, 그러면 여기서 출제된 거는 지금 체크, 근데 다르게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르게. 근데 올해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11번이에요. 11번이, 이건 계속 바꾸어서 냈어요. 이래저렇게 해서.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1번. 11번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뭐, 거기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다 낼 겁니다. 냈던 거는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넘어가 봅니다. 자, 98페이지 가봅니다. 제2절, 블록구조. 블록구조. 자, 블록은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블록구조. 블록. 블록은 보시면, 여러분들, 블록도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멘트 블록도 있고요. 블록도 여러 가지 블록이 있거든, 실제적으로. 유리 블록도 있고요. 자, 그러면 블록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어떤 형태를 많이 보셨는가 하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블록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은 옛날에 담장 쌀 때도 많이 했고, 창고 하는데, 그리고 옛날에 어디입니까? 판잔촌 많이 지었죠? 예, 이럴 때 이 많이, 그리고 저 강원도 보면 탄강촌 주변에, 그런데 기숙사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에 보면요, 달동네 이거 많습니다. 아, 서울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번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안 된 데 보면, 예, 이거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 총 같은 데는 이거 담장 썼고, 양은솥을 걸기 위해서 옆에 블록 쌓아놓고 양은솥 그런 경우도 많죠. 이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은, 이 블록 쌓기는 올해도 시험이 나올 겁니다. 시방서에서. 작년에도 예고했습니다. 18회, 19회 연속으로 냈습니다. 블록을. 근데 올해도 또 낼 것이다. 블록은. 그래서, 아, 범위는, 어디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면 범위는,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힘든 분들이 있어서, 다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나? 그래서, 104페이지까지를 하셔야 되는데, 중간중간 제가 빼드릴 겁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빼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빼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블록은 자 제일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간단 개념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1번에 조적식 블록조 나오죠. 자, 조적식 블록조는 단순히 블록을 모로타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조직식 블록조는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 집을 어떻게 됩니까? 벽돌로 지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죠? 그러니까 뭘로 집니까? 블록으로 많이 짓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단순하게 1층짜리 집질이 되죠? 진 거예요. 창고 짓거나 이럴 때이 블록 가지고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있죠? 뭐 시골에 담장 보면 이 블록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담장. 저희 집 담장이 블록으로 샀는데 제가 어렸을 때된 집인데 지금 담장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담장을 쳐주려고 하니까 저희 어르신께서 치지 마라 해서 지금 안 치고 있습니다. 그냥 내둬라 이랬네. 뭐 담장 쌓이 뭐 옛날엔 담장을 꼭 쌓아가지고 막 담장 위에다가 뭐를 꼽아놨었습니까? 유리병도 꽂아놓고 막새 창살도 꼽아놓고 막 이랬잖아요. 돈 없으면 유리병 막 유리 깨가지고 얹어놓고 맞죠? 그거 왜 그랬는지 몰라 맞죠?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옛날에 촌엔 돈도 없었잖아요. 맞죠? 우리 집은 항상 대문 열어놓고 다녔거든. 근데 제가 이사 딱 가보니까, 막, 위에다 막 병을 막 깨가지고 막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쌓은 것이 조적식 블록조입니다. 자, 그러면 조적식 블록은 단순하게 블록 가지고 모르타를 위해서 쌓았잖아요. 그럼 이 조적식 블록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기에 조적식 블록조의 벽은요. 조적식은 블록 가지고 단순하게 쌓은 겁니다. 쌓아서 이거는 여기의 벽은 내력벽입니다. 조적식 블록조의 벽은 내력벽이에요. 블록벽이라도 내력벽입니다. 철근 보강 안 해줘도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입니다.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블록 장막벽. 자, 블록 장막벽이 나오는데 2번에 보시면 2번에 블록 장막벽. 자, 이 원래 장막벽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해드렸었는데, 뼈대, 골조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조 이런 구조체의 뼈대가 있는데, 블록벽을 쌓은 게 쉽게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 건물에, 이 건물에, 뼈대가 이제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블록 가지고, 여기 1강의실, 2강의실을 갖다가 여기에다 블록으로 쌓았다. 그럼 이 벽이 무슨 벽? 장막벽이 되는 거예요. 장막은 베를린 장막 개념 생각하면 돼. 베를린 장막이 사실은 뭡니까?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나누는 벽이었죠. 맞죠? 그거 같이 어떤 이 블록 장막벽이라는 것은 다른 이 장막벽은 이 조적벽인데 뼈대 이미 골조가 다 갖추어진 건물에 얘가 힘을 전달하는 건 아닌데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쌓아진 조적벽을 뭐라 한다? 장막벽이라 칭해. 장막벽. 장막 친 것처럼 벽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블록 장막벽은 이것은 명심하세요. 이 여기의 벽은요. 비내력벽이에요. 내력벽이 아닌 거예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이 아닙니다. 비내력벽이에요. 자, 그럼 이 벽은 철거해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내력벽인 벽을 철거 해체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막 뜯어 공사하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자, 왠가면 주택 수리하는 사람들 있죠? 면허 없어요. 집 장사들이에요. 지식도 없어요. 제 친구가 하고 있거든요. 건축 공부 안 했어. 그냥 배워서 해.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너뭐 하나 이렇게 집지로 다닌다까지? 건축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배워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평당 얼마 더 가노? 내가 이러고 먹고 그래. 공사비? 집 장사한대.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씨, 노가다 몇 년을 뛰는데 이래 돼.
그럼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도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붕괴되는 거예요. 한 번씩 TV에 한 번씩 나오죠? 붕괴돼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강의하는 데는요, 붕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지진아도. 저는 건물 조사하고 강의합니다. 그냥 잘 안 합니다. 한 곳이 좀 애매한 데가 있어. 그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아, 저는 강의하러 가면 전체를 한번 살펴봐. 뼈대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비내력벽. 자, 그리고 3번에 보강볼록조가 나옵니다. 보강볼록조. 자, 보강볼록조는 볼록에다 보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록이 있으면 이 블록에다 이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보강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안 돼. 여기면 철근이 밑에 보강이 되고 올라와야 되거든. 그럼 철근을, 블록을 들어서 끼워야 되기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럼 이제 블록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다 철근이 밑에서 보강돼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뭘 잡는다? 콘크리트나 못하 여기다 채워넣어 보강하는 게 이게 보강볼록조거든. 그러면 공동부에다가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채워넣어서 보강해 준 게 뭐다? 보강볼록조가 되는 거예요. 보강볼록조. 자, 그러면 이 보강볼록조 있죠? 이 보강볼록조가 볼록조 중에는 튼튼할 수밖에 없죠. 얘들보다 아주 튼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강볼록조의 벽은 내력벽입니다. 여기 벽은 내력벽이 되는 거예요. 내력벽. 내력벽이 되는 겁니다. 내력벽. 자, 그럼 보강블록조는 나중에 블록의 공동부에다가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보강해준 블록조를 보강블록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블록조 중에서 지진에 강한 것은 얘가 강하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급부지 블록조는 실제 이론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블록이 아니야. 그 부지 블록조는. 이걸로 하면 안 돼. 저 큰 걸로 뭐 그 부집을 해. 그럼 너무 커져. 그래서 이 그 부지 블록조는 다른 거 아니고요. 그 부지 블록조는, 그 부지 블록조는, 그 부지 블록조는 이겁니다. 자, 이런 기역자나 이런 디귿자 형태 이렇게 제작되는 거야. 저 블록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제작되는 거야. 기역자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합니다. 이렇게 제작되는 거야. 블록이 특수형 블록이 일반 블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그럼 이거 두 개 놓고 요 안에 철근 놓고 콘크리트 채워놓으면 돼. 쉽게 그 부집이 사실 뭡니까? 그 부집이 털이잖아. 콘크리트 원래 이게 형털이거든. 그 부집이 형털 털이 털. 쉽게 여러분들 빵꿀락하면 풀빵꿀락하면 빵털 필요하죠. 그것처럼 콘크리트가 물로 비벼놓으면 유동성이 있잖아. 움직이잖아. 그 형상을 만들게 털이 필요한데 그게 그 부집이거든. 그러면 그 부집 역할을 하는 뭐다? 블록이 되거죠. 그 부집 블록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여기서 한번 가져가세요. 보강블록조. 보강블록조. 그래서 이 내력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가 나왔습니다. 내력벽이 안 되는 블록조는 무슨 블록이 된다? 블록 장막벽 있죠. 이건 내력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블록 장막벽. 장막을 항상 기억해. 장막벽은 나중에 골조 뼈대가 다 짜여지고 나서 나중에 조적공돌이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벽을 무슨 벽이라고 한다? 장막벽이에요. 그럼 단독주택은 보세요. 건물 뼈대 올라갈 때 뭐다? 벽돌벽을 짜 올라가죠. 그것은 무슨 벽이다? 내력벽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골조를 다 짜놓고 나서
벽돌이나 돌로 가지고 벽을 쌓으면 그것이 무슨 벽? 장막벽이에요. 그 점을 명심해 두세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거기에서 블록 자제에서 용어 좀 해드릴게. 1번에 줄눈 모로타르. 원래 줄눈이라는 것은 뭘 줄눈이라고 했습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라 했잖아. 재료와 재료 사이. 그럼 벽돌, 블록과 블록 사이 아닙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가 줄눈이에요. 그러면 줄눈 모로타르는 블록하고 블록을 접착시키기 위한 모르타르가 뭐다? 줄눈 모르타르 되겠죠? 맞죠? 이거는 접착용 모르타르죠. 쉽게 이야기하면 맞죠? 두 부재료 블록과 블록을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 개념이고. 근데 사춘 모르타르 나오죠. 원래 사춘이란 것은 무엇을 사춘이라고 했어요? 빈 공간이나 틈새를 메우는 것을 메꾸는 것을 뭐라 했다? 사춘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사춤이라는 것은 빈 공간, 이런 틈새 같은 거죠. 틈새 등을 메우는 거라겠죠. 메우는 것이 메꾸는 거죠. 메우는 것 이것이 뭐 채워넣는 것이 뭐다? 사춤이라겠죠. 사춤. 사춤. 그러면 사춤은 이거죠. 자, 요겁니다.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 아까 보광볼록조에 대해서 설명했죠. 보광블록은 요 공동부 여기에다 철근 넣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나 채워 넣는다 했죠?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르타를 채워 넣으면 사춘 모르타다. 이게 채워 넣는 것이 사춘 모르타입니다. 그럼 줄눈 모르타는 줄눈을 형상하니까 접착용 모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르타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모르타르가. 그래서 그 굵기도 틀리잖아요. 굵기도 모래 크기가 차이가 최대 치수 차이가 있는 게 채워 넣는 거하고 접착용 모르타르는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크기가.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사춘이 크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모래하고 자갈의 크기 차이. 모래와 자갈은 5mm를 기준으로 잡는 게 5mm. 5mm 이하는 모래고 5mm보다 크면 자갈이에요. 5mm를 기준 잡아가지고 모래와 자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5mm. 5mm. 5mm를 기준으로 모래와 자갈을 구분해야죠. 어떤 구분점이 있어야 되죠? 나는 모래에도 속했다가 나는 자갈이다. 나는 모래, 자갈 둘다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남자 있다가 여자 있다가 둘다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그거 같이 모래와 자갈의 구분점은 몇 미리? 5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럼 사춘 모르타르는 채워 넣는 거니까 좀 커도 된다는 거고. 근데 접착용 모르타르 너무 큰걸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106페이지 돌구조 있죠? 돌구조는, 자, 제가 좀 많이 하면 하고요. 안 하면 안 하시면 돼요. 작년까지, 최근에, 19회 시험까지 최근에 제가 하지 마라 했어요. 돌은. 많이 하면 돌 된다. 두 문제가 나오면 벽돌구조 한 문제, 블록구조 한 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올해도 고민 좀 해볼게요. 그게 잘안 나와. 제가 열심히 좀 말을 많이 하면 그때 공부하십시오. 돌은. 돌 돼요. 많이 하고 뭐 하려고요? 나올 때만 하면 되지. 지금까지 돌은 내가 할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철골 구조 나오죠. 철골 구조. 여기는 잠시 휴식하고, 그 철골 구조.